편하게 해주세요. 저는 오늘 GLK 신입사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편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이트는 파란 색깔 이걸 쓰고 있어요. 다시 풀어야 되니까. 네. 빨간색으로 하면은 나중에 힘들더라고요. 히팅건으로 좀 많이 줘. 아, 좀 만져볼게. 그럼 K 시리즈는 전부 다 여기에다가 장착을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1600 시리즈는 다 이쪽에 설치하게 됩니다. 회장님은 취소. 기본적으로 브라켓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느낌상으로는 전반적으로 뭔가 튜닝 옵션이 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브라켓이 골드인 거하고 완전 다른 거죠? 아예 다르죠. 이게 더 멋있는데? 호환이 아예 안 됩니다. 골드인 그 머플러에서 브라켓 빼낼 생각을 하셨다는 것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머플러 가드 안 해서. 보통 브라켓 개발에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가 돼요. 요즘 BMW의 그 R18 모델 무늬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쵸. 저희가 아직 브라켓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지금. 뭐 좋아 보인다. 일단 때깔이 좋지 않습니까? 정 회장님 거는 차대가 블랙이기 때문에 블랙도 나옵니다. 주위에서 놀림을 너무 받고 있어요. 네. 무조건 연출이라 그래야죠. 연출이라고 그러셨어야지. 아니 DCT로 무슨 제꿍이냐. 오랜만에 이제 다시 전화가 오면은 시작하던 멘트가 첫 마디 그거예요. 영상 잘 봤습니다. 넘어지실 뻔 하셨더라고요. 아, 티가 좀 났나요? 연출이었는데. 전 사실 그때 그 부분은 좀 편집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편집을 하려고 너무 생각을 했는데 바이크를 랜딩기어가 너무 잘 버티고 있으니까 그 목적으로 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효과가 좋더라고요. 아, 그럼요. 이제 조그마한 이제 랜딩기어가 무거운 바이크를 정말 지탱해 주는 거를 이제 보여준 거니까 실제로. 저한테 묻는 거는 아니 근데 랜딩기어 폈는데 탑박스 뚜껑이 왜 열렸어? 아 그건 제가 열어놓은 거예요. 열어놔서 열린 거예요. 보통 마운트 브라켓은 이제 진동이 라든지 힘에 의해서 볼트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록타이트를 발라주는 거고요. 네. 이 랜딩기어 달리는 이 볼트는 랜딩기어를 높낮이를 하는 볼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이고 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록타이트는 따로 바르지 않습니다. 아. 야 근데 뭔가 폼이 나긴 난다. 폼이 나지. 형 거는 블랙으로 닮으면 돼요. 우리는 여기는 크롬이고 블랙도 있어요. 뭐 달고 하면 모델료 있는 거야? 모델료요? 모델료요? 형은 아니요? 아니 홍보대사가 되는 거잖아. 제가 그거라고 했는데 형이 그걸 한다 그러면 형 지금 동생 밥 숟가락을 지금 아 이상한 형이네 형. 형 곰탱이 편하라고 하는 거지 내가 지금 형. 원효 대사나 신준이 대사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핸들보다는 오른쪽 핸들에 스위치를 장착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는 제가 탔던 골드인 같은 경우에는 뭐 크루즈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또는 뭐 왼손이 편하시다 하신 분들은 굳이 왼손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른쪽에 이제 악셀이 함께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돌리면서 스로틀이 함께 연동되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장착 전에 왼쪽 핸들바에 장착을 해달라고 미리 말씀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짐을 다 빼놓고 가시네. 있죠. 다 해봤어. 내가 맨 처음에 손댈 그래. 땐 말이야. 네,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난 되게 궁금하는데. 소세지 얘기했더니 독일 얘기하고, 돼지고기 얘기하고, 또 줄줄이 다 얘기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네. 팝콘 얘기했더니 팝콘의 유래가 어떻게 되고 옥수수는 진짜. 어디 옥수수로 해야지 되고 간지 팔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